그때여 별주부 한편에 은신하여 옷을 바라볼지 그곳에는 여간 토끼가 있건다. 별주부 좋아하고 저기죠 화독점점이 박히고 얼쑤설쑤한 것이 고생은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육로 수말리를 요 아래 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 턱이 늘어져 뻣뻣하야 손자가 늘어져 손자가 되었건다. 저기죠 화독점점이 박히고 얼쑤설쑤한 것이 토토토 호호호 고생원 아니오 고생원 하고 불러놓으니 척척산중 오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저기와 반겨 듣고 내려오면 뒤 장이었다. 건내려 못다 건내려 못다 송인 분불로 반짐생 대륙다 눈허리를 흔들며 야우의 촉 찢어져 보면 얼쑥 헐쑥 뿌리난 잔 한 마리 넘고 천통 같은 앞다리며 동화 같은 뒷다리며 새다리 같은 발톱은 찬디뿌리 왕보내를 황동 허락 백살벽으로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눕히고 가만히 엎쳤구나. 호랑이 청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담아솥 엎어놓은 듯헌 것밖에 없구나. 어허 이것이 나를 불렀나 하여 이리 봐도 또 저리 봐도 둥글 납작새냐 대답이 없으니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니 옳지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었으면 약이 된다 하니 먹어보자. 그 지독한 발로 별주부 등을 꽝 눌러놓으니 자라가 복장이 꽝 막혀 입뿌리만 개열어 개선은 지리하십나. 호랑이 들고 야 이것 봐라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는지 그거 참 오호거든. 오 그래 나는 이 산중 지키는 오생원이라 하는 인물이시다. 너는 대체 무엇인고?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 어찌 놀랬든지 험짐에 말을 하는 대로 흘렀거다. 예 나는 명색이 수국전 옥주부 자라라고 하오.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좋아하고 먹기로 원하니
무엇이냐? 나 꽃밭이에요! 너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비 산, 새로운 산라.